지금 내가 여기 카톡에 오픈챗에서 그 전에 룸메이트로 들어올 맨 처음에 들어올라가던 여자 있었잖아, 30대. 그 여자애가 가르쳐 준 건데, 카톡에 오픈챗을 그 검색을 하면 뭐또 이렇게 뭐가 많다고 하더라고. 뭐 번개 모임도 있고, 뭐 예를 들어 뭐 테니스 동호회라든가 기타 등등 뭐 그런 거 찾아보면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거를 처음 알아가지고, 여기 뭐 정보방 같은 거 있어요. 뭐 룸메이트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고 물건을 판다거나 기타 등등. 그거를 이제 사우스베이 그걸 했, 내가 그거를 조인을 했는데, 이게 장단점이 다른 사람이 뭐 물어볼 때 카톡이 나한테 계속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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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구나 뭐해 뭐해 이러면서 계속 와요.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오니까 살짝 귀찮을 때도 있었는데, 근데 저는 지금 그 소리를 즐기잖아요. 왜냐면 그래도 그게 애니메이션 사람 목소리가 나잖아요. 사람 목소리가 나고, 그리고 계속 뭐해 뭐해 나한테 물어보잖아, 얘가. 그게 나를 약간 정서적으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지. 응? 그래서 난 그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일단 지금 딜리버리 하나 두개 중에서 하나 하고, 지금 하나는 한 5마일인가 정도 가야 돼. 좀 많이 가긴 해. 보통 3마일 이내로 하는데 그냥 했어요. 그래도 38불짜리라서 했어. 보통 이렇게 코스코에서 40불짜리 하나 하면 그날은 금방 100불도 만들더라고. 처음에 이제 집 밖에 나오기가 힘들지. 근데 일단 나오면 그래도 좀 어두울 때 집에 들어가려고. 똘똘이랑 물론 같이 있고 싶지만, 똘똘이한테 미안하지만, 그래도 뭐 어떡해.